프로축구 부산 아이파크의 K리그 1 복귀전이 일주일 뒤로 늦춰졌습니다.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하나원큐 K리그 1 2020 개막전 일정 가운데 대구FC와 포항스틸러스의 홈 경기를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경부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릴 예정이던 포항과 부산 아이파크의 경기는 무기한 연기됐습니다. 부산의 K리그 1 복귀전은 당초 2라운드 경기로 예정됐던 광주FC전이 될 전망이며 광주전은 다음 달 1일 서구 구덕 운동장에서 홈 개막전으로 열릴 예정입니다.